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재화도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보고, 심지어는 이제 뭐 현대캐피탈 이런 데서 하는 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요즘 관심이 많으신 모빌리티 쪽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네.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자동차 시장에서. 우선 전후방 모든 게 다 바뀌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전력 업체들의 펀더멘탈도 바뀔 수 있고.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산업들을 바꾸는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타이어 업체인 것 같아요.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가장 다른 점은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배터리랑 감속기가 네. 있고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있죠. 근데 그 엔진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온 건데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의 40%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요. 네. 그래서 공차 중량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같은 스펙을 가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무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에 적용하던 타이어를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더 질기고 더 튼튼한 타이어를 공급할 책임이 생기는데 네네. 아무래도 더 질기면 더 좋은 소재를 써야 되고 네. 더 탄탄하면 훨씬 더 단단한 고무를 넣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원가가 높아져서 ASP, 그러니까 객단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타이어 업체의 호재도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런 정말 끝단의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네. 모빌티 전후방 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열심히 테슬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뭐 일단 평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 네.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라고 하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 EGMP라고 해서 전기차 그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현대에서 내놓은 건데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이제 430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전비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는 모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현대차 계열사인 뭐 기아의 EV6도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역량은 정말 훌륭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차 문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감 문제,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제 문을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선이 막 이렇게 막 문 간에 단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 테크니컬한 부분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정말 전 세계에 넘버 원, 투 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외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테슬라와 현대차의 관계를 이제 애플과 삼성의 관계로 비교를 했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네네.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막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렇게 이제 삼성처럼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보는 외신 기사가 있던데 테슬라와 현대차가 경쟁할 수 있을까요? 크게 전기차라고 하면 두 단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걸 다 빼고 현대차는 정말 글로벌 위대한 기업이 맞습니다. 내연기관차 업력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플랫폼 개발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려 테슬라와 견주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밸류 차이가 많이 나냐? 밸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실제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역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차이라고 하면 전기차를 저희가 운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미래 모빌리티로 나갈 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가인데 현대차는 현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FSD라는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보다는 기술력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요. 소비자의 리텐션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후기 같은 거를 찾아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를 출고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FSD를 같이 구독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안에 뭐 컨텐츠 같은 것도 여러 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강점을 가지는 게 제가 네. 아까 전공정 기업이 가진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네. 심지어는 이제 테슬라는 뭐 광물도 캔다고 그러고 네. 뭐 배터리도 자체 내재화하고 네. 배터리 지금 뭐 공장 잠깐 중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재화도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보고 심지어는 이제 뭐 현대캐피탈 이런 데서 하는 보험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차 손해율을 뭐 낮춰서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 네. 정확한 지역이 뭐 텍사스인지 샌프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특정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FSD를 이제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 킬로미터 주행을 했을 때 사고율이 그렇지 않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확연히 이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으니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보험을 출시를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론 FSD를 구독하면서 많은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첫째로 편리하고 둘째로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의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그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네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산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차를 타는 이유는 뭐 테슬라의 차가 뭐 디자인이 좋고 이것보다는 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네. 테슬라의 그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는 네네. 그렇게 구매가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정확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차를 살 경우에 네.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정비소나 뭐 샵을 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정말 비유를 해서 일론 머스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네. 전 세계에 있는 집에서 이제 전기 충전하고 있는 네. 테슬라 차량까지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앞서서 이제 삼성이나 애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렇게 비교가 되려면 현대는 삼성이고 테슬라는 애플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삼성은 자체 OS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은 iOS 시스템이라는 거를 자체 적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경제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막 뭐 300배, 400배 이런 말도 안 되는 PER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인정받아서인데 뭐 가령 지금처럼 이제 산업이 전개가 되면 뭐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모든 기업들 자체에 이제 탑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FSD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고 뭐 갤럭시 쓰는 저도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OS를 사용하는 것처럼 네. 현대차 아이오닉을 타더라도 그런 테슬라의 FSD를 구매할 수 있는 동인이 생겨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테슬라와 현대차의 그 차를 비교할 때는 네. 뭐 디자인이나 주행거리 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네. 이걸 봐야 진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저는 두 가지 산다고 하면 아이오닉을 살 것 같고 네. 가격뿐만이 아니라 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매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팩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기업을 분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현대차도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 센터계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대차도 네.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막 뭐 5조 막 이런 단위로 소프트웨어 영향에 굉장히 힘을 쓰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원체 지금 테슬라가 점유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돈을 낳는 것처럼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는 구조가 이제 자율주행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제 뭐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서 캐펙스 때린다고 줄이는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동시에 같이 주목받는 게 이제 배터리잖아요. 네네. 이제 스마트폰에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말 그대로 큰 스마트폰이 되는 네. 거다. 그렇게 이해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2차 전지가 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2차 전지를 보통 네. 그 제2반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막 7% GDP 차지할 정도로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큰 산업인데 네. 배터리도
지금도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지금 SK이노베이션,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네. 3사가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도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로 갈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이런 정말 비친환경적으로 보이는 나라들조차 이제 정부의 규제 하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터리 산업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의 유망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이 전문 회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우선 네. 테슬라나 이제 뭐 폭스바겐 이런 데서는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발표를 진작에 했었고 네네네. 그때 실제로 LG 엔솔이나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좀 떨어졌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전공정의 이점이 특히 배터리 업체에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면 네. 원가에서 마진을 훨씬 더 적게 네. 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비싸다는 건데 네네네. 이제 40%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비싸고 지금 시중에 전기차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이제 비슷한 스펙 대비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네네. 아이오닉 5도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알아봤더니 네. 뭐 스타트가 5천, 6천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공정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대란이다 뭐다 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 그런데 배터리도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급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재화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모든 기업의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첫 번째로는 배터리에 지출되는 캐펙스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이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도 물론 많지만 그거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는 캐펙스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네. 많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관계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3사 이제 네. 뭐 삼성,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엔솔 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시장이고 이제 국내 대상으로도 원체 이제 내수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네. 이 시장이 이제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진입할 요인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글로벌 경쟁사와 다르게 배터리 내재화할 확률이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럼? 네,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내재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테슬라에서 굉장히 캐펙스를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네. 테슬라 전기차 판매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네. 그렇게 겁먹을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에서 네. 좀 압도적인 성능의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면은 네. 내재화 시장 계속 있겠네요. 이게 네, 네. 특히 이제 네. 중국의 CATL과 네.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제 PR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PR 차이가 이제 CATL,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캐펙스 순이거든요. 캐파 순인데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가 생각보다 반도체만 그 메모리 반도체만큼 네. 기술 격차가 현격하게 나는 거는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캐파 가동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네. 물량을 많이 소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아서 네. 이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네네. 이 차이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저항적이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죠?